반갑습니다. 팔봉쌤입니다. 예, 긴금 일간으로 태어난 분들의 양력 4월 운세를 올려드릴까 합니다. 음력으로는 3월입니다. 야, 바로 갑진월이 되고요. 양력 4월 5일부터 5월 4일까지 운세가 되는데, 바로 이제 꽃이 피는 그런 운세죠. 그죠? 예, 긴금은 우리 산에서는 바위를 생각하시면 되고, 그죠? 아주 의리와 철강석 같은 뭡니까? 철광물. 그죠? 아주 힘 있는 그런 사람들에서, 그죠? 뼈대가 깊고 흑백이 분명하고, 그죠? 그래서 옳고 그름이 분명한 그런 사람들이 많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군인 쪽에 많고, 그죠? 그 다음에 검찰, 뭐 경찰, 뭐 이런 쪽에, 그죠? 또 의사들, 또 한의사, 뭐 이런 쪽에서 세화, 또 침, 뭐 이런 것들하고 관련된 그런 입증들이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예체능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예, 어떻게 예체능들을 보면 의리의 집단이 좀 많죠. 그래서 의리를 좀 많이 따지는 그런 사람들이라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이런 분들이라, 그죠? 그래서 이 양력 4월에는 뭡니까? 이 바위산에 꽃이 피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바로 갑진월에는 이 경금일간들이 큰 재물이 두르기도 하는데 큰 재물의 손실도 있습니다. 또한 또 여인의 운이죠. 그래서 어떤 이별도 많고, 예, 좀 부딪힘, 연애에 부딪힘이 있는 그런 달이거든요. 그래서 각별히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의 마음을 안 건들도록 예, 잘 처신을 잘 해야 되고, 이달에는 좀 내려놓고 자기를 내 주장을 너무 앞세우지 말고 좀 내려놓는 그런 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특히 음력 1, 2, 3월에 태어난 분들은 이달에 부딪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늘 큰 재물이 또 나갈 손실의 운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몰입해서 주식에 다 넣는다든가 뭐 이렇게 뭐 코인에 다 넣는다든가 이러면 큰 손실이 예상이 됩니다. 분산 투자를 해서 절대 몰입하지 마시고, 특히 이달에는 어떤 돈과 관련된 또 빌려달라, 투자해달라, 같이 하자 뭐 이렇게 또 좋은 소스가 있다, 어떤 유혹 같은 거는 무조건 길을 막아야 됩니다. 혹시 또 길을 막고 마음이 흔들리면 주변 사람들 물어보고, 또몇 사람인데 물어보고 하는 것이 좋겠죠. 예. 분명히 좋은 데는 뒤에 안 좋은 균형도 있습니다. 너무 앞에 좋은 플랜만 들으면은 뒤에 안 좋은 부분은 우리가 약봉지에도 보면은 봉투죠. 밑에 자 부작용은 조그만 글씨로 써놓지 않습니까? 보험도 밑에 안 좋은 거는 조그만 글씨로 써놓듯이 항상 안 좋은 부분은 뒤에 가리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달에는 예, 어떤 연애에 부딪힘, 부부의 부딪힘, 그리고 큰 손실이 예상이 되니까, 예, 조금 쉬었다 가는 그런 달이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리고 약간의 이게 충이 올 때는 건강도, 예, 특히 경금일간들은 폐기관지, 머리 쪽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장 관리를 참 잘해서 녹색 음식을 좀 많이 드시고, 녹색을 좀 많이 보시고, 또 산에 좀 많이 다니시고, 녹색 음식을, 예, 봄에 나는 녹색 음식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또, 이 4월에는 잎이 아주 푸른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에 가서 녹색을 좀 많이 보시면 이 급한 마음이 좀 가라앉으리라 봅니다. 또 4, 5, 6월에 태어난 분들은 이달에는 뭐좀 문서운이라 그래서 또 아파트 매매, 그 이사, 근데 해외 이동, 수술, 뭐 임신, 뭐 이런 게 많이 들어오는 그런 달이 됩니다. 그래서 경사적인 일도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어떤 유혹이나 또 이렇게 갑자기 뭐큰 투자를 유혹도 매혹적인 어떤 소스가 오는 것은 조금 조심하면 됩니다. 제가 진짜 좋은 거는 자기만 하지 남주야 잘 주질 않죠. 근데 남을 자꾸 해라는 것은 무엇이 부족한 면이 있어서 자기만 하지 않고 남을 권유한다는 거죠. 그죠? 이것은 우리가 사회에서는 물귀신 잡지라 그러죠. 왜? 남을 자꾸 끌고 들어가는 거죠. 자, 좋으면 자기만 하면 되는데 왜 굳이 남을 주려 할까요? 거기에는 분명히 안 좋은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또 위험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남을 자꾸 같이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달의 같은 경우는 뭡니까? 약간의 충이 또 있으니까 또 연애적으로도 말 조심하시고 조금 내가 내려놓아서 좀 양보하는 그런 기질도 필요합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은 음력 4, 5, 6월생들은 이달에 큰 돈을 만질 수가 있습니다. 또 문서울이란 건 집을 지은다든가 땅을 산다든가 판다든가, 그죠? 이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또 좋은 데로 이사를 간다든가, 또한 직장 이동 있죠? 이렇게 좋은 쪽으로 이동이 또 가능합니다. 또 해외로 가는 거는 멀리 가는 것도 가능한 그런 달이 됩니다. 예, 검정색 옷을 좀 많이 입으시고요. 좀 검은 거를 좀 많이 드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또 물을 좀 많이 4, 5, 6월생들은 물을 많이 드시고 꼭물 가까운 데뭘 투자하시면 좋습니다. 항상 산이나 집이나
아파트를 뒤에 등지고 앞에 물이 보이는 쪽으로 투자를 하시면 큰 소득이 예상이 됩니다. 또 7, 8, 9월생들은 뭡니까? 지금 많이 회복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이 음력 1, 2, 3월을 맞으면서 지금 장기 3년 동안 어려움에서 지금 많이 벗어나고 있다는 걸 이달에는 이제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영기관들이 큰 재물을 만날 수가 있고 큰 소득이 예상이 되고 또 사업도 크게 부상이 되고 건강도 좋아지고 연애도 회복이 되고 또 초혼과 재혼을 많이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달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어떤 운이 오고 있다 이래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건강적으로도 뭐 탈모라든가 폐기관지가 이 포기가 많이 약하죠. 경금일관들이 그래서 그런 쪽에서 뿌리 음식을 좀 많이 드십시오. 도라지, 더덕, 뭐 천궁 이런 게 자기야 뭐 이제 여러 가지 뿌리 음식이 굉장히 이 기관지에 좋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면은 이달에는 많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달이 와 있다 이래 보시고요. 주황색이나 핑크색이나 또 남색 같은 밝은 옷을 좀 입으시면은 가을생들은 7, 8, 9월은 가을이죠. 가을생들은 많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자, 10월, 11월, 12월에 된 경금일관들은 뭔가 새는 원래 차운데 겨울에 새는 얼마나 찼겠습니까? 그 지난 3년 동안 정말 차운으로 차가운 어떤 겨울에 오늘 북방 수온으로 왔죠. 어마어마히 춥죠. 그래서 이 새는 겨울 새는 예 물도시라고 찬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민년에는 봄이 오고 있다는 거죠. 봄의 갑진으로는 임묘진까지는 봄이죠. 봄의 봄기운을 맞이하셔서 많은 것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건강적으로, 연애적으로, 그죠? 사업적으로, 또 뭡니까? 또 주변에 또 어떤 내 명예가 떨어지는 것이 명예 올라오고 있는 이런 실적, 또 여러 가지 좀 아팠던 시간들, 뭐 이별도 있고, 사별도 있고, 또 금전적으로 정말 바닥이 되고, 좀 이렇게 큰 손실이 있는 분들, 또 자영업이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큰 돈을 만질 수가 있고, 이달에는 크게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달이 바로 겨울생들이 와 있습니다. 지난 저 궁적통이라 있죠. 얼마나 많은 손실이 많았습니까? 그 손실에서 이미 지금 1, 2월을 지나면서 3월 오면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좀 체험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달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갑진월에는 음력 10월생들은 약간의 원진살이 들어와서 이별도 있으니까 예, 특별히 어떤 부부 사이나 연애 또 연애적인 사이도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달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또 붉은 옷을 좀 많이 입으시고요. 그래서 또 붉은 거를 좀 많이 드세요. 복분자, 구기자, 어미자, 뭐 근저 이 자자들은 좀 붉은색이 많죠. 저 붉은색을 또 지치 같은 이런 붉은색을 좀 많이 드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예, 그래서 음력 10월, 11월, 12월생들은 겨울생들은 지금 그 지나간 3년 동안 큰 고통에서 경금일관들이 많이 벗어나서 또 여인도 생기고 재물도 생기고 건강도 좋아지는 그런 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금일간으로 태어난 분들의 양력 4월 운세를 올려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마음 간절합니다. 혹시 오늘 팔공세명을 처음 보시는 분은 예, 구독에 인연을 주셔서 경금일간으로 태어난 분들의 양력 5월 운세, 음력 4월 운세에서 다시 만나 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더욱더 증진하여서 더 깊고 또 명쾌하고 재미있는 운세풀이로 다시 다가올까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서 감사합니다.